자자, 마케팅팀 장기용 씨 모두 알죠?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함께 할 거예요. 기용 씨, 인사할까요?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부터 글로벌 팀에서 같이 일하게 될 장기용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! 자, 다들 모여보지. 아, 우린 영어 닉네임 쓰는 거 알죠? 난 존. 기용 씨. 나는 그 토마스. I'm Mary. 뭐 다들 평범해. 기용 씨도 편하게 한번 정해봐요. 제가 그럴 줄 알고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장기용의 영어 닉네임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인가? 이 빅데이터를 통해 나온 제 이름은 평범함을 거부하죠. 열정, 시크, 모던, 세련됨까지 담은 이름.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제 의지가 담긴 바로 그 이름. 바로 하레나이트입니다. 뭘 입어? 지금까지 이런 옷은 없었다. 수트인가 캐주얼인가. 네, 안녕하세요. 파라나이트입니다. 칼퇴는 했는데 배가 고파 졌다. 응? 100그릇 한정 판매? 강력한 맛집의 기운이 느껴진다. 느껴져. 역시 이 맛이죠. 저 인형 너무 귀엽다, 그지? 내가 뽑아줄까? 응. 선생님, 저희가 한 판 할게요. 아유, 어서 오세요. 아, 남자친구분이 아주 훤칠하시네. 여자친구분은 미인이시고. 응? 자. 아니야, 괜찮습니다. 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저 하면 자. 야, 커플 인형도 있었네. 아니야, 가자. 아니야, 괜찮아, 가자. 척하면 착 파레나이트.